누가 이 소리를 참칭한 게 너였더냐? 네가 묵인의 수장 이겸이더냐? 미화원이라는 곳이요. 주인장이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 됐어. 음식 솜씨가 진짜 전이 되는데. 언니! 단호야, 언니가 여긴 왜? 그것도 시월 할아버니랑. 단호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근데 두 사람은 왜 같이? 뭘 물어보시오? 안 봐도 알겠는데. 선비님이셨군요. 우리 단호를 술독에 빠뜨린 전장의 무관. 하, 원래 그러는 애가 아닌데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셨으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참, 그거 언니 술이잖아. 방에 몰래 숨겨둔. 같이 마셔놓고. 단호야. 사람이 얼마나 적적하면 술을 숨겨놓고 마셨겠냐. 적적함 달래려고 같이 나오셨어요? 순진한 언니를 꾀어내서? 꾀어내다니! 함께 와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넌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 놀이개는 내가 너 시집 갈 때 하라고 준...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냥 줬으니까 한 거지. 오늘따라 단호가 몰라보게 어여쁘지요? 서방님만 있으면 딱일 듯 한데. 원래도 남다르게 어여뻤어. 아이, 참. 제가 또 그렇게 남달랐습니까? 아우, 숙취가 벌써 오나. 아, 속이 지게 니글거리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일은 우리끼리만 하는 걸로. 아, 그래. 나주댁이랑 아재 가면 피차 곤란해질 텐데 괜찮겠어? 뷰.